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교육계에서 논쟁 중인 주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해당 주제는 바로 학교 생활이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가였는데요. 글쓴이는 미국처럼 공교육질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유럽처럼 창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동아리 클럽 활동이 활발하지도 않다며 한국 학교를 설명했습니다. 이어 오로지 입시뿐인 한국 학교에서 사회성 기르는 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는데요. 이 주제가 실제로 교육계에서 논쟁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교육은 모르겠고 친구 사귀는 데는 학교만한 게 없지,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은 사회성에 도움이 된다, 학교 자체가 사회화 목적인데 학교 안 다니니까 사회성 떨어지는 게 느껴지던데 등 반박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. 일각에선 폐쇄된 공간 안에서 정신건강 망치기 좋다, 효율성이 떨어진다, 그런 꽉 막힌 곳에서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귈 수 있긴 하냐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한 네티즌은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학교마저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교육계도 알아버렸다며 그나마 학교라도 다니니까 이 정도였구나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. 이 댓글엔 공감하는 수십 개의 대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.